시간을 더 끌어내는 것 같고 언니 이 오늘 이 지금 이 나이에서 이 사모임을 만들어서 만나지면은 죽을 때까지 이어서 갑니다. 그래서 우리 정선생 나이도 좀 젊으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나는 마음이 좀 부딪혀가거든요. 그래서 젊은 사람은 우리 중심으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가지고 맞추고 그래서 오늘 기점을 그리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회장인데 그 회장이 뭐 좀 잘 못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남정진으로 결혼식을 시키고 정말 미남이시고 전부 코털하시고 모든 것이 그래서 회장님 한 사람 더 데려오면 됩니까? 여자 여자 한 사람 더 데려오면 됩니까? 그럼 여자 더 데리고 온나? 더 봐봐 그 우리 민회사가 더 보면 우리 그 이제 그 사람은 우리가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남을 항상 배려하고 좀 잘 생각하고 예심도 많고 우리 기성시대 살아오면서 잘 살아 욕받다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세대에 맞춰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이지 내 말 뜻이 그러니까 뭐 가서 뭐 어디에 돈을 뭐 너무 이득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내 마음도 주고 또 돈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항상 남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런 얘기 그런 뜻입니다. 한마디로 좋은 사람. 먹을 땀 하셨습니다. 아 예.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. 저 회장님 말씀은 양심을 하고 또 저 역시 농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. 예. 아 그렇습니까? 예. 농사도 해보고 이제 저는 저 또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
아카데미 노인들 실버 아카데미 중에 예, 예, 예. 그 선배님한테 말씀드렸죠. 예. 예, 사진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 몸짱이 뭐 논박 하는 것도 항상 운동을 해서 찍어주고 뭐 항상 열심하고 또뭐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이 했고 하고 이렇게 그게 전반적으로는 이게 그게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좋은 못 두고 끝나는 게 많아요. 그래 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왜 보람을 느끼는 거는 아 내가 참 공부를 많이 했다 그 생각. 그 큰 딸이 그 인제대학 식품영양과가 가고 같이 이제 오학원에 가서 음식 다 먹고 전에 노래 불러주고 노래 불러주고 딸하고 같이 또 뭐 봉사하고 하고 이제 그거는 그런 것도 제가 우리 그 우리 부산대학교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금 중기에도 남들에 보면은 어느 기점이 되고 기간이 좀 섬에나 또 우리 이 또래에 같은 노인형이라도 한번 방문해가지고 하다못해 콜라라 한 박스 들고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할 그런 것도 우리가 할 겁니다. 찾아가는 것 자체가 봉사. 아 맞아요. 그런데 그런 게 제도가 조금 선명이 그렇습니다. 아 그 금액은 나한테 그거면 내가 낸다. 아닙니다. 그냥 공금을 합니다. 아 내가 낸다 했는데. 아니 그런 게 없어요. 어디 있습니까? 모임인데. 진짜로 보는 것 같다. 오늘 축구지 여기 있어요. 축구지 있다고. 차값은 내가 낸다 이랬다. 아 축구지 여기 있어요. 그 돈이 얼마냐고 그 차값이. 22,000원. 22,000원 내가 준다니까. 주의소. 그 받아. 굳이 내겠어. 돈이 그만 나 돈은 그거 많아. 그게 되시겠다. 누가 봐. 아, 그래. 2만. 그거 만드는 거 수업이. 아. 임수는 필요 없다. 148이야 이거. 모르겠다. 외부는 내가 안 쓰니까. 그 말도 내 전화 번호 몇 번인 게 없거든만. 자기 앞에 됐죠.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는 아까 우리 음식값 하고 그거는 저 실질적인 그 참석인은 그래, 참석인은 하고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줘. 그럼 내가 전화해서 4574 회장님께 제가 할 게 아니고 회장님 그만요. 그래 제가 성우님께 알려드리면 성우님이 전체적으로 아 있는 겁니다. 그 전화번호 하나요? 그렇죠. 전화번호는
감사합니다.